안녕하세요. 모령이에요. 오늘은 집 근처에 간새우 맛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간새우 한 점 하고 그 다음에 편집 좀 하려고 커피숍 가고 있어요. 오, 간새우 집. 일단은 들어가서 주문할게요. 이 만들고 있고요. 밥 만세요. 밥 반엠노이. 오, 여기 이렇게. 자, 본 엠노이 밥 만세요. 만세요 만드는 거 봐. 아, 이 맛집에서 다섯 개 돌리네. 지금 아직 점심 시간이 안 돼서 세 개만 돌리고 있는데 점심 시간이 되기 전인데도. 손님들 한 반 정도 찼어요. 숙주 넣고 새우. 와, 앞에 실수로 다 날려 먹었어요. 와, 확인을 못했네. 이 맛있는 비주얼을 처음부터 못 보여드려서 아 죄송하고요. 점심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도 사람들이 꽉 찼어요. 베트남 점심 시간 되면은 줄 서서 먹어야 돼요. 여기 안 세요.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라이스 페이퍼 하나 넣고 상추 하나 넣고요. 안 세요 한 점 척 올려서 바나나도 하나 넣고요. 망고 자른 거. 또 현지 감성을 느끼려면 또 고수잎 하나 또 넣어줘야죠. 고수잎 딱 넣어서. 아, 맵누이가 아쉽네. 맵누이 딱 제대로 먹는 거 보여줘야 돼. 맵누이 얹어서 바로 그냥 소스 찍어서 그냥 나무지게 그냥. 간새우의 느끼한 맛을 바나나가 살짝 잡아주고 단맛을 잡아주고 약간 망고가 상큼해요. 상큼한 망고하고 신선한 야채 이게 딱 조화가 되니까 이게 뭐 따라올 게 없네. 따라올 게 없어. 그냥 먹어도 그냥 아니다. 그래도 라이스 페이퍼가 있는 게 낫다. 여기 그냥 따다 한 잔이면 끝나지 그냥. 간새우는 어딜 가나 맛있는데 여기는 특히 더 깔끔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깔끔하게 만드는 거를 눈을 진짜 보니까 더 믿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맛도 깔끔해요. 한 잔 정도는 센스로 그냥. 제가 오늘 시킨 거는 간새우 3장 냉면이 4개 그렇게 주문했고요. 그냥도 먹어봐야지. 그냥 먹어도 고소하긴 한데 약간 느끼한 맛이 있네. 확실히 싸먹는 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싸먹으면은 와,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어. 다 넘어가요. 이 작은 새우에서 나오는 이 맛이 약간 더 감칠맛을 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띵띠. 남남. 10만 동네고 맛있어. 감사합니다. 잠깐만. 반새우 3개에 냅누이 4개 짜짜잉 1잔 해서 85,000도. 아, 그렇게 많이 먹고선 4,000원 조금 넘게 나왔네요. 와, 반새우 하나에 700원, 냅누이 하나에 350원. 확실히 베트남에서 먹는 반새우 맛은 한국 베트남 음식점에 있는 그런 반새우 맛하고 견줄 수가 없어요. 여기만의 이 느낌과 쌈 싸먹는 그 맛. 아, 오늘 한 끼 잘 먹었습니다. 뿅. 밥을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하러 가야겠어요. 아우, 나중에선 여기 와서 밥 먹어야겠네. 아, 우리 젊고 귀여운 직원이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분명히 음식도 맛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저 가게에 가서 함께 하는 걸로. 일단 저는 커피 한잔 하러 이동. 뿅. 이렇게 해서 온 곳은 빌스코너 커피숍이에요. 진짜 아메다. 저는 이렇게 커피 한잔 시켜놓고 편집 좀 하렵니다. 안녕. 비도 조금씩 추적추적 내리고 대학가 먹자골목 왔어요. 국수나 한 거 때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분지해우집 있네요. 게살 쌀국수인데 요거 한 그릇 먹고 가야겠어요. 진짜 그리고 분지해우 요렇게 가격 돼 있고요. 오징어하고 새우만 이렇게 넣어서 종류별로 내가 넣고 싶은 거 넣어서 먹을 수 있어요. 따뜻하게 그릇 데펴가지고. 오, 야채. 이게 게살이죠? 게살. 야채. 오징어. 이렇게 맛있는 한 그릇 잘 먹겠습니다. 새우, 오징어, 게 갈아 놓은 거, 두부, 어묵 이렇게 다 첨가되어 있고요. 저는 그럼 이만 허기진 관계로 뿅. 잘 먹겠습니다. 이 정도의 고수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맛이에요. 아니다, 많이 느껴진다. 아, 쌀국수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분지해요.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 게살의 달달한 맛과 오징어의 그 쫀득한 식감이 잘 어우러져 있고요. 약간 원래 시큼한 맛이 나야 되는데 게살의 그 맛 때문인지 그 시큼한 맛이 거의 없고 달짝지근한 그런 국물 맛이 나요.
먹었습니다. 아, 맛있게 먹고 일어나는 발걸음. 해망. 남미니. 아, 아멘. 아멘. 이렇게 오만동. 잘 먹고 갑니다.